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두 루돌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그 올해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해서 특별히 따로 장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또 오늘 딱 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가 25일 크리스마스라서 그렇죠. 머리띠 정도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삐닌가요 혹시? 많이 협소해 보이네. 이제 빼셔도 괜찮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네. 굉장히 귀엽네요. 잠깐 분위기 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파격수다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지금 가장 핫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바타 2, 물의 길입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영화입니다. 14일 한국에서 전 세계 첫 개봉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 첫 주에만 3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빠르면 오늘 밤 400만 고지를 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400만. 아, 그러면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가 크리스마스니까. 이럴 때는 진짜 한 6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날 밤에는 600만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토요일, 일요일 100만씩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첫날 성적도 36만이었습니다. 뭐 이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대한 거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게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폭락했죠. 그렇죠. 디즈니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실관람객 평가라고 하죠. CGV 골든에그 지수만 살펴봤을 땐 96%.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2를 보고 나서 호평을 하는 관객들도 꽤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가 왜 주가가 폭락이 됐느냐? 한국에서 안 봤기 때문이에요. 아~ 정답! 한국에서 봤을 때는 딱 실제, 예를 들면 예고편에도 방송에서 뭐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냥 사실 2D 버전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동이 없죠. 실제 한국의 극장 환경에서 딱 봤을 때는 아마 더 감동이 더 배가가 되니까 갈수록 예, 여기 뭐 CGV 골든 에그 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지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 서민님은 3D로 보셨어요? 2D로 보셨어요? 전 3D로 봤습니다. 3D인데 IMAX였어요? 뭐 일반관이었어요. 일반관. 아쉽죠. 그럼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거고. 저는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예. 저는 3D면서 MX관. 사운드가 아주 죽이더군요, 진짜. 아, 화면과 사운드,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키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IMAX관에서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면이 스크린으로 되는 그 화면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크린 X. 예, 스크린 X.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2D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3D를 갖추면서 이제 MX관이나 스크린 X관이나 IMAX관 이런 데서 본 사람들은 뭐 정말 최고의 경험, 황홀한 순간들을 갖다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보시길 추천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얘기할 때 제임스 카메론의 네. 그 철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실 OTT에 거센 그 도전이 있을 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관에 반드시 와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꿈꿨어요. 그래서 내놓은 게 3D였습니다. 아... 그래서 안경을 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3D는 극장에 오지 않는 한 그런 경험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대박을 친 거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3D 열풍을 일으켰고 문화 자체를 사실 바꿔놓은 거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압박까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영화관에 와야만 하는 그 감염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넘어서 무릅쓰고 예, 영화관에 와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절실함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최신 극장 기술들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독이 돼가지고 초반에
더 많은 영화관에 더 많은 회차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직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될까? 최종 스코어는 아바타 1보다 무조건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 기술적 제약들이 이제 관람의 어떤 만족도를 해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N차 감용 그 관람으로 이어지면은 그 비슷한 대박이 되겠지만 거기까지 치달아가지 못한다면 흥행에서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IMAX 말씀하시고 MX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크린엑스 뭐 돌비관 네, 그래서 스크린엑스 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근데 2,000원 차인데 2,000원 차인데 사실 1,000원 2,000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영화 관람에 가가지고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멀티플릭스에서 1,000원 올린다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사실은 영화관의 관람에서 그냥 2D로도 봐도 뭐 무난한 영화를 1,000원 올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지. 그렇죠. 너무 뻔한 영화들인데 올리게 되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뭐 콘서트든 아니면 연극이든 뮤지컬 비싼 거 꽤 비쌉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볼만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돈을 지불하는 문화로 가야지. 그래서 네. 이게 1,000원, 2,000원 비싸다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아바타 2를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이 퀄리티가 높으면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 아바타 2는 퀄리티 면에서는 훌륭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일본의 영화관이랑 비교했을 때 더 네. 그게 좀 극대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문화 쪽에서는 선진국의 딱지를 떼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영화관의 기술적인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 특수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웬만하면 자기 동네에 이런 특수관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집 앞에 있죠, 바로. 그렇죠. 집 앞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에 사는데, 김포에도 그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메가박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특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특수관, 기껏 해봤자 한 15분? 이 정도만 가면 특수관에서 그걸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자기네 도시, 도쿄로 가야 된다. 자기네 도시에는 그냥 2D관밖에 없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돌비스도 안 되는 거야. 아, 무조건 도심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최소한 돌비 사운드와 3D 정도를 즐길 수가 있고 아예 뭐 IMAX나 이런 걸 즐기려면은 진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서 아예 차라리 지금 그러면 내가 저 2D로 여기 그 예약해놨던 거 다 취소해. 그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왕이면 도쿄 갈 때 그때 IMAX에서 봐야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흥행이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임스 카메론이 왜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고집했을까? 이거는 한국의 기술적인 어떤 인프라가 사실은 그 영화에 최적화돼 있었던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예. 아유, 뭘 바라세요. 일본은 아직 망가 사회야. 맞아, 맞아. 거기는 3D 애니메이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웹툰도 없어. 웹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한국이 최초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뭐 포토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엄청나게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제 종이 만화 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극장은 당연히 좀 뒤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웹툰만 해도 연출적인 진보가 상당하잖아요. 사실 그 웹툰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진출하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나 유럽에 진출해서 현지 작가들을 발굴을 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력에 따라서 런칭을 시켜서 세계 지금 만화 뭐 시상식을 다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또 원작을 또 발굴을 하죠. 네. 그러면 세계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원작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니까 다시 그걸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게 되면 다시 또 제2차, 3차 뭐 IP에 따라서 콘텐츠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이 만화 수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종이 만화를 뭐 망가의 제국이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는 이미 미래가 다 보인다. 아 그러니까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뺏기지 않았으면요. 그 5년 안에 끝났어요.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그 끝났다니까? 지금 근데 완전히 덜컥거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나는 너무 불안해 솔직히.
전 세계에 가 있는 그런 웹툰들 그걸로 IP 밸류 체인들을 만드는 것에 무슨 시비를 걸어서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걸지 모르겠어요. 네. 좌파다 애들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낙인 찍는 거. 낙인 찍어버리면. 아, 좀 약간 두려운 전국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문화 콘텐츠도 영어관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건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아바타 얘기로 좀 돌아가서 기술적인 측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스토리에서 실망한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예. 너무 아바타 시즌 1과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터미네이터 2 서사하고 저하고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터미네이터 1 딱 끝났잖아. 그래서 다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터미네이터로 안 올 줄 아는데 오잖아 부활해서 아 대령 쿼리치 대령 쿼리치 대령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비슷하게 관철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서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고 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봐왔던 것과 기시감이 있는 그런 중첩된 구조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아바타 1 그리고 아바타 2를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가 생깁니다. 네. 아바타 1에서는 이전에 군인이었던 그런 백인이 들어가서 나비족이 되면서 나비족을 구원하는 그런 서사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에 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또 이주민들에 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경이로움이 있다. 공경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문화 컨텐츠가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좀 한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서사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어떤 서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동시에 지금 3를 같이 찍고 있고 그리고 4, 5도 전부 다 스토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캐릭터라이징은 다 끝났고 지금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대서사시의 서장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용서를 하고 굵직굵직한 어떤 기둥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무슨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를 좀 가늠해보자. 그런 측면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식 네. 평론가님은요? 사실 터미네이터 2 비슷하긴 해요. 네. 기억 이식을 딱 받고 아바타 몸체로 해가지고 나비족이 돼서 대령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터미네이터 2에서는 전에 이제 악당이었던 터미네이터가 이제 선한 캐릭터 나오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도 가족의 서사가 좀 확장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터미네이터에서는 린다 해밀턴이 한부모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예, 그렇게 제이크하고 이제 네이트리가 부부로 나오고 무려 다섯 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다섯 명이 이 세 명은 이제 직계 혈통이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백인 그 아이하고 또 이제 나비족하고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나왔던 그런 일종의 대안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둘을 입양한 거죠. 네, 사실. 둘을 입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좀 대안 가족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하고, 그렇죠. 터미네이터하고, 이렇게 약간 뭐 가족적인 느낌, 예. 보호자이면서, 이런 이제 기계와 어떤 그 가족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걸 해줬는데, 이 영화에서는 바다생물하고, 네. 가족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대한가족적인 측면이 많이 확장이 됐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21세기적인 측면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툴쿤이라고 하는 그런 족들한테 확장된 관계. 그거는 그렇죠. 뭐 영혼의 자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근원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 우린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흔히. 그러면 갈라치기가 일단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뭐 대지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면은 갈라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죠. 예. 사실은 대지의 자식이라면은 뭐 강아지도 네. 뭐 또 노루도 전부 다 돼지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그럼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솔직히 그 인디언들한테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자연을 경외하고 자기의 어떤 그 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조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데에 그 어떤 가치와 명분을 쏟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상실하고 나만이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계가 파괴된 거고 네.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가
봉착해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아바타 2에도 지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이주해서 오려고 막 본격적인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놓고,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늘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 악당들로 예, 그려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감안하면서 이 서사를 보면 아 정말 그래도 발전했다. 13년 동안 카메론도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거죠.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지구가 사실은 멸망을 하고 이게 새로운 이제 판도라 행성으로 간 건데, 이 정부가 지금 재생에너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환경 대책을 좀 후퇴시키고 있거든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멸망이 코앞에 왔죠.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들이 아바타 2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메론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탁월한 기획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요. 그걸 꿰뚫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20억 불, 30억 불의 성공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파악하고 그 시점에 맞게 개봉하는 데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시대 담론으로 놓고 함께 그 토론에 끌어와서 많이 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바타가 같이 있다고 하는 거지, 서사 자체가 뭐 탁월하고 뭐 네.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의미 있다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단순한 스토리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세계관 그리고 뭐 현재 기후 위기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데는 큰 의미가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툴쿤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이 영화를 보면 툴쿤족을 마치 뭐 나비족, 맥케이나족처럼 하나의 종족으로 인식을 또 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특이해요. 고래종족이죠? 네. 고래종족. 고래를 종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아니, 종족.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고등 지능 가진 네. 존재로 네. 보죠. 그것도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만의 세계관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온 자연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 아바타 1에서 분명히 막 A와를 얘기하고 모든 종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살아간다고. 그렇지만 꼭 본 짐승을 갖다 그 훈련시켜가지고 타는 거. 네. 그들이 진짜 그걸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부터 더 자유로워져서. 맞아. 지금 이 툴쿤하고는 뭐 이렇게 내가 나의 신경 돌기로 이렇게 접속을 하지 않아요. 그 신경 돌기로 접속하는 순간은 서로가 어떤 지식을 완전히 공유할 때, 그쵸? 완전히 커넥트 딱 돼가지고 그쪽의 정보를 다 나한테 가져올 때 그때 커넥트를 하고, 대부분은 그런 커넥트 없이 자율적 의지로 서로가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바라보고 교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영우가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그런 영화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소중한 툴쿤족을 거침없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본의 포경 악습을 재현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분이 볼 땐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 툴쿤을 사냥하는 그런 뭐 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용하는 사람들 백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냥을 하는 캡슐 같은 소함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운전한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동양인이었어요. 네, 추적을 해보면 네. 이제 문자나 이런 걸 추적을 해보면, 그래서 아 제임스 카메론은 무조건 일본만 그렇게 공격한 게 아니고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그 작동하는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그 사냥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 일본인들을 딱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 일본 영화다. 불매운동 벌여야 된다. 아니 그럴 법도 한 게 거기에 이제 포경하는 전략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의 맞아요. 그 악습이에요. 일단 일본에서 포경을 잔인해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인간들이 고래를 잡는다는 거는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를 갖다 사냥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잖아요. 머리를 썼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기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띄워놔요. 그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부유시키는 거 그대로 나와요. 띄워놓으면 어미가 와요. 아기의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와서 이 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맴돕니다. 아. 맴돌 때 사냥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기의 소리가 들리면 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했어요. 그 장면을 고스란히 연출을 해요. 너무 잔인하고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사 중에. 툴크는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맞아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것도 너무 잔인해요. 유일하게 사람을 공격했던 툴쿤이 추방이 됐어요. 바이칸. 네. 그리고 그 툴쿤이 추방을 하니까 이 메케이나족도 같이 추방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카야칸이랑 교류를 해도 카야칸과 교류를 해도 자기 동족 이래도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툴쿤과 메케이나는 그냥 형제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 교감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 툴쿤에 대해서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메케이나 부족들을 사냥하게 되는 모습과 일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 도망간 그 제이크의 어떤 그 약점 네. 그게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서 그런 그 희생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확장해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자식들한테 볼모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식들한테 발목 잡히기 싫다 그러면서 자식 안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는 건 뭔가? 가족을 꾸린다는 건 뭔가?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가족은 뭐냐? 집은 뭐냐?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건 뭐냐? 저는 오은영 박사님 이거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서로 다른 선택들을 하는 다섯 명의 자식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섯 명의 자식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들이 놓여져 있는 관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전까지 이 신뢰해왔던 자식에게 나의 삶을 강요하는 것, 그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론 세련되지 못하지만 굵직굵직하게 이 기둥을 세워놓고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괜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좀 이런데요. 일본에서 흥행을 절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 영화가 이주민 서사 또 난민 서사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 이야기 그다음에 대한가족 이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흥행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이주민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이주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주민들 좀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동포들에 대한 핍박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침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네. 자국이 굉장히 중심이라고 하는 이 자뻑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 자포니즘이 그래도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주민들이 오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용성이 일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드라스포라 영화의 수용성은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아 디아스포라도 이 도피의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까 제이크 설리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노출이 이제 대령한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크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럼 이 비밀 알려지겠네. 그러면 우리 부족하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그럼 결국엔 숲을 떠나서 바다 종족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러면 딱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죠.
아 이게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시 저항의 결기를 다지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이주민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볼 때도 그들이 여기 도피해 온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생성을 위해서 왔겠거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거꾸로 또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일종의 운명론이지만 에이와가 보낸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3편에 그 맥케이나 그 부족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 아들을 이 그 우리 소의 나무 거기에다가 묻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 종족이다. 아~ 그런데 얘가 각성을 해요. 제이크.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식들도 그랬고 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린 도망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할 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숲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리고 가족이 우리의 요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소름 돋는 그런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족, 국토 이런 게 중요한가. 우리한테 익숙한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나면 그 서로 그 든든하게 사랑하고 있는 부부 부부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출발점 그 자체가 집이고 민족이고 그리고 또 요새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살면 거기가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동족이 되는 그런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함께 적과 싸울 때 함께 적들과 싸울 때 동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와 이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 전개될 얘기들이 좀 의미가 있고 또 깨달을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K-컨텐츠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헤어질 결심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꼭 트집을 잡아. 거기 탕웨이가 나오잖아. 이게 뭐 우리 한국 영화냐. 아... 미나리. 그거 미국 자본이잖아. 그게 무슨 한국 영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한다든지. 파칭코 같은 경우도 아 그거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작품이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이 지금 한류 현상 케이팝 이런 거 다 우리 거 아니야. 진짜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자꾸 옛날 거로 가는 거예요. 뽕짝으로 가. 네. 근데 사실은 우리 K-컨텐츠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트렌디하게 호흡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제 규모도 그렇고 세계 위상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타2를 보면서도 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영토화를 할 거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같이 갈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전제로 다뤄진 게 이 툴쿤의 사냥을 얘기하면서 에둘러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의 어떤 신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네들 풍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주 진짜 이기심에 가득 찬 그런 너희들의 확장 그러니까 일본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일본이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사실 그 가운데 우리도 일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굉장히 그 피해 노정이 돼 있어요. 실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폭력에 그냥 노출되는 거야. 우리가 고래 사냥을 당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고래가 되는 거예요. 툴쿤이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메론이 실제로 굳이 한자까지 그 박아놓았어요. 그 포경선에 이름이 한자로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일포 이렇게 딱 구도가 보면은. 과학자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장사꾼들이거든. 그러면 장사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유대인 아니면은 일본인이에요. 네. 딱 상징이 되잖아. 그 장사꾼들이 뭐 하냐면 포경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완전히 전쟁을 만들어. 갈등이 고조되고 옛날에 먼 해역에서 했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살육을 해. 다 상징이 있잖아요. 중국의 코앞에서 이제는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갈등들까지도 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그 아바타 2를 가지고 다양한 그 확대 해석들을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해 볼 거리들이 생긴다. 네. 나는 이런 컨텐츠들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적인 토픽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이 영화에서 툴쿤 사냥꾼이 인정을 해요. 툴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초지능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근데 지능이 떨어지는 존재가 지능이 굉장히 높은 존재를 사냥하잖아요. 막 의시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성이 없는 사람이 반지성주의를 얘기를 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주 어그레시브하죠. 아주 공격적이에요. 게다가 뭐 진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게 툴쿤들은 스스로 폭력을 내려놔요. 폭력으로 갔더니 나중에 서로 자멸하게 되더라. 그래서 폭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차라리 사냥당할지언정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솔직히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폭력을 내려놓잖아요. 모든 폭력들을 국가가 아주 제한된 형태로 하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세금 받아 먹으면서 획득한 놈들이 그게 마치 자기의 그 무기인 것처럼 마구 폭력을 휘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폭력을 사용하진 않지만 툴쿤은 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폭력은 자제하면서 연대를 해야 살아남는다. 뭐 이런 교훈도 가능하지 않나요? 툴쿤 쪽에게 배울 게 많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쿼리치 대령이 아바타에게 기억이 이식이 됐는데 네. 이게 무슨 영혼이 바뀐 건지 갑자기 부성애를 느끼고 뭔가 기억이 곧 영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사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이런 소설에도 약간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 이런 것을 다만 온전히 기억을 이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따로 분리되는 문제냐. 사실 기억이라는 거 혹은 영혼이라는 거는 그 육체하고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네. 서양식 사고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근데 뭐 북미 원주민들 같은 경우 그걸 분리를 시키지 않거든요. 네. 몸과 영혼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쿼리치 대왕이 기억을 이식을 아바타족에 했어요. 나비족에. 근데 자꾸 뭔가 이게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과 이런 게 생기면서 왠지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편이 오히려 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뭔가 이분법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기억과 육체 영혼의 문제도 3편에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쿼리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쿼리치의 딜레마는 기억은 백인 그 해병 그 부대장 해병 부대장의 기억이고 그 기억 속에서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도 그런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나비족 아바타한테 이식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는 해병 그 대장 쿼리, 대령 쿼리티, 그 쿼리치가 좋아할 건지 아닌지 모르는 나비족의 습속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야 하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 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너무 즐거워하잖아. 분명히. 너무 좋아해. 나비족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나비족이 원수인데, 나비족으로 살면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나비족이 그, 자식들을 대하는 그 애착과 사랑 이런 걸 느끼는 거야. 네. 이제 3편에 가서 어떻게 될까? 나는 3편이 되면 쿼리치가 핵가닥 하지 않을까? 어머,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 터미네이터들 다 보면 기억은 이식되면 걔네들은 로봇이니까 정확하게 이식된 기억에 따라 행동해. 근데 터미네이터 나중에 5, 뭐 3서부터 이미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냐면 학습을 하죠. 학습이죠. 학습을 해서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은 학습 정도가 아니라 DNA와 모든 존재 자체가 이미 기억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고자 하는 그렇죠. 거지. 몸에 영혼과 몸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사고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기억이 이식되면 어떤 딜레마가 오냐?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아닌 분열해. 자아가 분열하는 거죠. 근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잖아. 우리 세대의 20대들이
이식된 기억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강제로 주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언론과 콘텐츠로 그렇죠. 인해서. 진짜 자기 존재를 생각한다면 윤석열을 어떻게 찍습니까? 이식. 아... 69시간을 일을 하라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게 네. 혹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현실은 아니잖아. 네. 지금 70대들은 자기의 기억 저편에는 분명히 있어 뭔가. 자기는 전쟁을 경험해 본 것 같기도 하고 빨갱이한테 뭔가 당해본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것도 진짜 기억인가 진짜 자기 기억인가? 아니라니까. 제한된 그런 언론을 통해가지고 왜곡되게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조선인이 약을 탔다. 그러니까 막 분노를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빨갱이가 네 가족을 죽였다. 모든 게 다 빨갱이 문제다. 그런데 그 빨갱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친일파야. 엊그저께까지 다 자기를 때려잡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이런 이식된 기억, 이식된 기억과 진짜 소울, 영혼의 어떤 갈등들이 본격적으로 아바타3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3편, 4편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올해까지 아바타2, 물의 길이 얼마나 흥행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래야 3, 4, 5편이 나오지. 그러게요. 자, 오늘 파격수다 시즌4는 서사와 상징을 중심으로 아바타2, 물의 길을 좀 살펴봤습니다.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만나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텐데요.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 보험인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이런저런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막상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받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 제도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처음 광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착한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하시잖아요. 또. 내 커피도 맛있어요. 네. 아이스커피로 먹어도 맛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 자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성수대로 김성수 커피입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로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로스팅을 했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나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 끝맛 새콤달콤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드립백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습니다. 드립백 커피 3박스를 담아서 전단과 함께 배송을 해드리고요.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가 별도가 있는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문자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 문자 예약으로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